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아진산업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고점 라인을 좀 완벽하게 돌파해 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라인 구간에서 이런 액션을 보여줬어도 이렇게 갈 거야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고점 라인을 완벽하게 돌파해 주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타점을 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여기서 쌍봉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밀려 내려가는 이런 자리를 한번 노려보자 라고 했었는데, 일단은 강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렸던 이 라인은 놔두고 일단 한 템포 정도 높여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 라인 구간에서 어디에서 조금 접근을 해야 될까라고 보시면은 좀 넓은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요 라인 구간에서 우리가 한번 좀 기다려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 봅니다. 물론 얘가 여기 라인 구간에서 조금 조정을 받고 나서 요 고점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단기간에 이런 반등을 보여줬으면은 절반 정도까지라도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려운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라인 구간을 딱 지지해 준다. 그것도 좋기는 하죠. 왜냐면 여기 라인 구간이 이전에 형성되었던 고점 라인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딱 지켜준다라는 것도 나름 의미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여기 라인을 지켜주려고 하다가 살짝 밀려 내려가는 이 자리까지 온다라고 했을 때 이런 리바운딩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금 폭을 넓혀가지고 조금 더 스윙적인 관점으로 물량을 모아 나간다라는 관점으로 이 언저리에서는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은 여기 라인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하셨던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수익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여기 라인 구간에서 접근을 해서 이만큼 올라간 거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 구간인 걸로 보이고, 여기서 만약에 양봉이 또다시 나오면은 그때는 좀 정리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눌리는 구간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죠. 어렵지 않아요. 이거 클릭을 하시고요. 화면 연동이 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저희랑 일주일에 4개에서 5 종목 매매할 건데, 오늘 화요일이죠? 저희 벌써 2 종목을 수익 청산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랑 같이 하면은요, 월요일날 100만원으로 시작했으면 금요일날 100만원 플러스 알파로 마감이 될 거고, 이 결과물은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한달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제가 말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선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두 번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를 다 해놨던 거 모두 다 드릴 겁니다. 다 챙겨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어려운 시장이 될지 아니면 좋은 시장이 될지는 모릅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는 저희 허브경제TV랑 함께 한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낼수 있고, 좋은 시장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상승장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100만원 플러스 알파를 했을 때이 알파의 크기가 이런 게 아니라 이만큼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저희 허브 경제TV 한번 활용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경험을 해 보시고 결과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